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의 서식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를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A3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맞춤에 가셔서 세로 가운데 맞춤은 되어 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E3까지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F3부터 F4, 다시 컨트롤 키 눌러진 상태에서 G3부터 G4, 다음에 H3부터 H4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F5부터 F12까지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통화 선택합니다. 다음 H3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가셔서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1월 20일 현재라고 입력합니다.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H3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하시고요. 메모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자동 크기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2번의 서식 문항 5 문항 각각 2점씩에서 2호 10점 문제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가셔서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먼저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연장 수당 이 3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격 수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D3과 F3을 컨트롤 키 눌러서 각각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 조건은 C15셀부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C15셀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C16셀에 오셔서요. 크거나 같다 연장 수당을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행을 다르게 하셔서요. 자격수당이 입력된 D15셀 선택하시고요. 그거나 같다 5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 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조건 입력 다 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2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C15부터 D17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A22셀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클릭합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배점이 5점이고요. 조건 작성하시고 데이터 추출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과일 종류가 사과류에 해당한 판매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D11셀 선택하시고요. equal sum if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과일 종류라고 입력된 A3부터 A10을 선택하시고 쉼표.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는데 딱 사과라고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사과로 끝나는 데이터입니다. 앞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별표 넣으시고요. 사과라고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쉼표 넣으신 다음에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3부터 D10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사과류의 판매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운영 기간별 펀드 운영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의 1,
1등과 2등에 해당한 펀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가셔서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라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고요. 그 값을 첫 번째 열로 해서 오른쪽 K열까지 선택해서요.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큰 값에 해당한 펀드명, 두 번째 큰 값에 해당한 펀드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H13셀 선택하시고요. equal 값을 찾아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찾을 값은 수익률을 가지고 첫 번째가 큰지 두 번째가 큰지 그 값을 이용할 겁니다. 라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라지 함수 첫 번째 array라는 부분은 범위를 물어봅니다. J3부터 J10을 이용할 건데 수식을 한 번만 쓸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쉼표. 첫 번째 큰 값이라고 숫자 1이라고 넣으시면 두 번째 수식을 복사했을 때 그냥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G3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G13셀 숫자 1을 클릭하시고요.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는 닫으시고요. 쉼표. 이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을 값은 찾았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셔서 두 번째까지 펀드명까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수식을 한 번만 쓰실 건 아니고요. 복사하실 겁니다. 예, 고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F4를 누르셔야 될 것 같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숫자 0을 입력하시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10.5%가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우량 기업 플러스라고 나오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두 번째 해당한 값이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판매 오더 수량, 회사 보유 재고, 수입 업체 보유 재고를 가지고 최적 구매 예정 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if와 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이 18셀을 선택하시고요. equal if 함수 넣습니다. if 만약에요. 문제에서요. 회사 보유 재고가 있는 C18셀의 값이 많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판매 오다 수량보다 많거나 같다면 판매 오다 수량보다 많거나 같다. 그래서 C18셀의 값이 크거나 같다. B18셀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0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쉼표. 그렇지 않다면요. 부족 수량. 여기에 부족 수량은 없는데 책에 봤더니 부족 수량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오다 수량 빼기 회사 보유 재고를 뺀 값이 부족 수량이고요. 부족 수량과 수입 업체 보유 재고 중에서 작은 값을 표시해라.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민 함수를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작은 값을 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족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판매 오다 수량 빼기 회사 보유 수량 값 구한 값하고 쉼표 또는요. 이 구한 값하고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D18셀에 있는 키보드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D18셀 선택하시고요. 부족 수량과 수입업체 보유 재고 중에서 작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in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0,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min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중에 작은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0이라고 표시된 데이터는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0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표 4에 가셔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균 불량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0인 경우를 제외한 평균 불량률을 계산하여 표시하는데 함수는 sum과 countif, 그 다음 trunc 함수 모두 사용해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버림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 자릿수 표시할 거고요.
써미풀을 통해서 분량률 합계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공정 개수를 구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H25 셀 가셔서요. equal 분량률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썸이라는 함수를 넣겠습니다. 입력하고 가로 여시고요. H18세부터 H24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합계가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 다시 H25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 가셔서 나누기 0이 아닌 공정개수 여기는 사실 범위 안에 0인 건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을 뺀 나머지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count if가 필요하겠죠. count if 가로 여시고요. 마찬가지로 범위는 H18부터 H24 범위 안에서 쉼표 조건은 같지 않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0과 같지 않다라고 조건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을 우선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trunc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꼴 다음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trunc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쉼표 구한 값을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죠. 둘째 자리에서 버림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소수 이하 자리는 한 자리가 1, 두 자리가 2가 되겠죠. 쉼표 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구하는 값은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가 80 이상이고 언어가 85 이상인 인원수를 계산하는데 조건을 아래쪽에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 언어가 크거나 같다 85라고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요. 인원수를 구할 D36셀을 선택하신 다음 D섬이나 D count 중에서 이용하라겠는데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D coun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36셀에 equal D count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A28셀부터 E33셀 범위 안에서 필드 심표하시고요. D count는 숫자가 있는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학번은 문자라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수리와 언어 두 개의 조건이기 때문에 수리나 언어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28셀 또는 C28셀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쉼표 조건은 수리가 80보다 크거나 같고 언어가 85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그래서 A35부터 B36까지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큰따옴표 묶어서 문자를 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5문항 8점씩에서 8호 40점의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름 정의 확인하시고요. C16셀 선택해서요. C16셀 평일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평일 할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C17셀 선택하시고요. 휴일 할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D13셀 선택하시고요. 평일 판매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F13셀 선택하시고요. 휴일 판매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같은 방법으로 G13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이름을 하나하나 정의를 하시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요일별 그러니까 평일과 휴일의 값이 바뀔 거라서 C16과 C17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첫 번째는 평일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값의 변화는 평일을 10% 할인합니다. 그 다음 휴일은 13%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요, 휴일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평일은 3%, 휴일은 20%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이제 요약 버튼 클릭하셔서요, 결과는 G13셀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는데, 저희 문제에서는 평일과 휴일 값이 변동하는 경우 평일 판매 금액 합계 D13셀과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F13셀과 쉼표 G13셀 세 개 다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쉼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한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고 문제에서도 앞에 위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21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외 위치는 I3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합니다. 오른쪽 I3셀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요. 직급을 행에다가 그 다음 사원 구분은 행에다가 근무지는 열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금액을 배치하시고요. 금액의 합계를 배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를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배치하신 다음에 직급의 그룹을 3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직급이 있는 숫자 1, 2, 3이 입력되어 있는 숫자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요. 단위를 3이라고 수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 탭에 가시면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요. 쉼표 스타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입력된 표시가 되어 있는 K5부터 N14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쉼표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범위 열머리끌 선택하셔서요. 더블 클릭하시면 열 너비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분석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합계 구할 위치 H6셀 선택하시고 sum 함수를 이용해서 서울, 춘천, 광주, 부산, 제주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H6셀에 equal sum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C6부터 G6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문제에서 각 영업점의 판매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 구하신 값을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구하셨다면 지금 작업하는 내용을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의 기본 도형에 가시면 빗면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C17부터 D21까지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합계라고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 매크로에서 합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에 가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B4부터 H5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으로 채우시고요. 네, 서식이 두 가지만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는 연결하실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해를 선택하시고요. F17부터 G21까지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는데 제가 약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동 복사라고 나왔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작업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 계열은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약간 연두빛 나는 증감률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막대가 워낙 수치가 커서 선택이 안 되실 겁니다. 이럴 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현재 선택 영역 위쪽에 계열 증감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아래쪽에 꺾은 선형 보이실 거고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신 다음 차트 제목에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금융기관 여수신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 다시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굵기에는 기본적 되어 있고요.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 항목축의 글꼴 크기 가로축 총수신부터 표시되어 있는 항목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에서요. 글꼴 크기를 8로 바꿉니다. 다음 증감률 계열에서요. 꺾은 선형에서요. 정기 예금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 그 다음 그림자가 있습니다. 범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가셔서요. 아래쪽에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흰색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요. 그림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요. 닫기 누르시면 그림자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제시된 항목을 하나하나 작업하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